찢어지지 말아라. 찢으면 안 돼. 좋았어. 너무 쉬워요. 전... 아, 저게 아. 크림치즈야? 저렇게도 나오는구나. 네, 대용량. 업소에서 많이 쓰지. 이게 집에 있다는 것도 신기하다. 지금 오늘 나온 게 다 집에 있다는 게 신기한 겁니다. 감태가 있는 거 좀 예, 예. 배워와야겠어요, 오늘 거. 좋아요. 참치 내장 젓갈과 크림치즈 감태. 진짜 괜찮아요. 이거 아시죠? 이 메뉴 아시는 분 있지 않아요? 오늘 너무 처음 들어봐요. 오! 몰라요? 어우 맛있겠다. 이게 참치 내장 젓갈이에요. 흘리기만 해? 하는 거야? 이게 큰 거는 1kg짜리가 팔아요. 1kg요? 예. 1kg 누구 젓갈을? 내장이 1kg? 아이, 금방 먹어요. 두 다리면 후딱 먹지. 1kg를? 예, 공지 2만 원 거. 배운다 더. 나 이제 크래커랑 같이. 아, 크래커랑 같이 먹게. 그냥 먹어도 되는데. 예쁘다. 이제 여기서 이제 꿀이랑 같이 먹어야지. 단짠단짠으로. 위에 견과류 꿀을 뿌려주고. 요번에 제가 한번 새롭게 시도를 해봤는데, 아랫바 신메뉴거든요. 김치버터. 레몬딜버터 이런 것도 많이 들어봤지만, 김치? 우리 집 손님들한테 먹여봤는데, 어느 순간, 그날 뭐 삼겹살, 소고기 먹고 다 먹고. 이것만 찾아? 계속 그걸 퍼먹고 있더라고. 난 밥 먹고 있는 줄 알았어. 잠깐만요. 제가 무지개 공기 소믈리에로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부분이 뭐냐면은, 김치. 김치가 어울리나. 사실, 우리가 치즈와 와인을 먹잖아요. 치즈는 뭡니까? 발효식품이잖아요. 김치도 발효식품이잖아요. 안 매운 김치를 쓰냐는 이거는 와인하고 사실 굉장히 잘 어울려요. 근데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김치를 묵은지 안 됩니다. 겉절이 안 돼요. 이제 막 담근 김장김치 이것도 입부분 말고 줄기 부분, 하얀 부분만 쓰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이게 설득력 있어. 야, 요거 좋다. 아, 요거 좋네. 한 이 정도? 그 가염 버터에 그냥 하면은 좀 뻑뻑하거든요. 전자레인지에 20초. 아유, 이 정도 딱 됐다. 하이! 꾹꾹 짜면은 맛이 없어지니까 한 번만 꾹 짜주고 그 상태에서 둘이 그냥 비벼주면 끝이에요. 너무 쉬워. 근데 일단 아, 비주얼이 아, 생각이 안 돼. 아, 싸는구나. 떨어져? 다져가지고. 요 정도로. 줄기 버터를 올린다고. 딱 이 부분만. 버터 들어가면 뭐. 내 느낌으로는, 지금 느낌으로는 굳이? 아니, 해 먹어보세요. 야, 비주얼 살벌하다, 진짜. 아, 이렇게. 맛있겠다. 맛은 괜찮은데, 모양새가 진짜 안 좋단 말이지. 그냥 퍼먹는다고, 저거. 딱 좋아. 이게 끝이야. 그 전에도 한번 손님들 초대해가지고 뭐 먹은 적 있었거든요. 그때 막 손님들이 뭐 김치 좀 반죽이냐. 약간 비주얼은 그래. 이걸 누가 먹냐. 못 먹겠다. 먹어봐야 알아요, 이거는. 진짜로 진짜 괜찮아요. 좀 묘한 매력이 있단 말이지. 오, 아, 진짜 말라서. 아, 이건 괜찮네. 아. 스프레드처럼 괜찮네. 그리고 이야, 감초스. 예, 여기다가 요거까지. 아, 스프레드처럼. 맛이 있겠다. 굉장히 짭짤하면서 아삭아삭해요. 괜찮은 식감이 있어.